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갑충류 중에서도 가장 좋아한다는 폭사슴벌레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키우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멋진 매력을 지닌 친구인데, 성격이 굉장히 호전적이면서도 빛깔도 이쁘고 체형도 이쁜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오늘 산란해체부터 번데기에서 성충되는 우아과정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기. 자, 바로 제가 여기에 톱사슴벌레 한 쌍을 넣고 나서 한 세팅한 지 좀 지났어요.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산란해체도 하고 톱사슴벌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정말 멋있어요. 수컷의 턱은 약간 아래로 굽어있고 눈은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전체적으로 붉은 발색을 좀 보이죠. 이 친구도 이제 성충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렇게 굉장히 싸납지는 않은데, 저는 싸나운 사슴벌레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톱사슴벌레는 개체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턱의 변이라든지 발색의 변이가 굉장히 다양한 종이기도 해서 애벌레가 성충이 되고 할 때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암컷도 굉장히 작고 아담하죠. 지금 보면은 여기 턱이 굉장히 짧고 날카로운 게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자연 속에서는 이제 고사목이라서 죽은 나무 이제 밑둥에다가 보통 산란을 할 때 나무를 갈기 위해 함이고요. 이 더듬이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 빛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 더듬이를 항상 이렇게 활짝 펼치고 있습니다. 암컷도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약간 성질이 있어가지고 약간 물려는 제스처를 보이긴 합니다. 이 친구가 이번에 산란한 애벌레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야, 저 여러분들 이게 손이 올리니까 좀 사이즈가 아담하니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프로스포코일러스라는 학명을 지녔는데, 이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두전박이도 프로스포코일러스 속에 속하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또는 대만에도 굉장히 비슷한 고년종입니다. 이 친구들도 다 프로스포코일러스에 속하고요. 밀접하게는 관련이 있지만 다른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생김새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우리나라 톱사슴벌레가 가장 멋지다는 거,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이야, 이 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보통 중대형, 중형, 뭐 중소형, 소형 막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지 않나요? 자, 우선 사육 방법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그건 좀 생략하고 제가 바로 여기 카드 띄워 드릴게요. 그건 보시면 될 것 같고, 산란해체를 해서 애벌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애벌레 사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큰 곳에다가 톱밥을 부어 줘야 돼요. 오, 야야야야, 바로 나오네. 와, 애벌레 나오는 거 보십시오. 와,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톱사슴벌레 애벌레입니다. 지금 현재 3령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알에서 태어나서 1령, 2령, 3령, 번데기, 성충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3령입니다. 3령. 그래서 3령 초기로 보여지고요. 이 친구 둘 다 수컷으로 보여지네요. 자, 이게 바로 오른쪽에 3령 초기 유충과 왼쪽에 2령 말기 유충의 머리 크기, 두각 차이와 몸통의 크기 차이거든요. 현저하게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야, 자, 이 정도가 나올 줄 몰랐네요. 그래도 좀 튼튼하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하나 알려드리자면, 지금 여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 중에서 이제 머리 크기로 암수 구분을 대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작은 수컷도 있으니까요. 우선은 비교를 해드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같은 3령이지만 왼쪽에 있는 친구의 머리 크기가 더 크죠. 오른쪽은 작고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짐작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보통 암컷들은 엉덩이부터 세 번째 바디에 이제 난소라고 있어요. 여기 사진을 좀 띄워 드릴게요. 이게 잘 보이니까. 이게 바로 난소인데 암컷들의 주 특징입니다. 자, 무튼 저는 이제 합사 사육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제 톱밥을 추가를 할 겁니다. 이거는 새 톱밥이고 이건 기존에 먹던 톱밥.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섞어줍니다. 이렇게 뿌려주고 기존에 먹었던 톱밥 한번 섞어주고
자, 어느 정도 보충을 해주면은 이제 유충을 투입을 해도 되는데, 저는 새톱밥 추가만 할 뿐 그 전에 있는 톱밥을 다 부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게 눌러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근데 사슴벌레 동족 포식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별 사육하면 동족 포식성은 당연히 없겠죠.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장수풍뎅이도 동족 포식을 하는데, 사슴벌레가 동족 포식에 대해서 인식이 좀 강해진 게 뭐냐면, 보통 장수풍뎅이는 이렇게 작은 통에도 10마리, 20마리 넣어놔도 동족 포식성이 조금 적긴 합니다. 물론 먹이가 많을 때고요. 사슴벌레도 똑같이 먹이가 많고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면 동족 포식성이 굉장히 줄어드니까요. 너무너무 그런 인식이 좀 많은데 사라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무튼 유충 사육은 이렇게 해놓고 대략적으로 4에서 5개월 정도 추가로 더 두면 되는데, 알부터 성충까지는 짧으면 4개월, 길면 1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번데기 방을 틀고 번데기가 되면은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절대 건들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관찰을 하기 위해서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친구를 우화 과정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번데기 이 친구 우한 친구를 한번 꺼내보자. 와, 발색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약간 밤색? 약간 검붉은 색인데, 이래서 제가 톱사슴벌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약간 검은 색깔의 톱사슴벌레도 있고, 턱의 변이가 크다 보니까 배 부분이나 다리 쪽은 이렇게 생겼는데, 위쪽이랑 정면 쪽을 보면 와, 너무 멋있죠. 자연 속에서 이제 장수풍뎅이랑 싸우는 모습을 볼 때면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태어난 지 별로 안 돼 가지고 휴먼기 상태예요. 그래 가지고 아직 젤리도 먹지 않고 잠만 자는 시기인데 힘이 없네요. 우선은 번데기 우화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 3주간 이제 기다린 끝에 지금 엉덩이 부분에서 이제 물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우화를 한다는, 그런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잠시 존 사이에 벌써 우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겉날개, 속날개 정상적으로 수납을 해서 이제 말리는 중이고요. 이제 머리를 펴야 되는 시점, 그리고 몸이 말라가는 과정 한번 촬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정말 멋있죠? 제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맛 때문에 이 친구들을 사육하고 좋아하는 건데, 지금 색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고, 지금 이제 속날개가 이제 어느 정도 말라서 이제 접을 단계거든요. 이제 접어서 이제 넣을 겁니다. 머리를 굉장히 잘 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몇 시간 정도 흐르니까 친구가 이제 속날개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죠? 나중에 이제 참나무 숲에서 비행을 하면서 이제 수액도 탔고, 좋은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비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유용하게 쓸 겁니다. 와, 정말 멋있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게, 여기 턱 시작 부분이 하얀 거 보이시나요? 보통 번데기 때는 머리를 쭈그리고 있어요. 굽히고 있는데, 이게 우화를 할 때 머리랑 턱이랑 같이 펴야 되는데, 턱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편하게 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턱 시작 부분이 연하게 돼 있어요. 특히나 턱이 긴 메탈리퍼나 기라파 이런 친구들도 우화할 때 턱 시작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연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딱딱하게 굳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화하고 하루 지났거든요. 근데 와, 색깔 보세요. 붉게 엄청 많이 변했네요. 아직 몸이 다 안 말라서 그런데, 아마 이 친구는 몸이 말라도 약간 밤갈색이라 해야 되나요? 약간 이런 색깔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그로부터 약 4일 정도 더 지났습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가 원래 성충이었던 친구, 그리고 이 친구가 번데기였던 친구인데, 자, 여러분들 구분이 가시나요? 자, 바로 왼쪽에 있는 친구가 요번에 우아한 친구예요. 사이즈가 근소하지만 좀 더 크고, 발색도 거의 흡사합니다. 와, 이렇게 멋있는 사슴벌레를 제가 오늘 우아하는 장면부터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쁜데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 이 톱사슴벌레 뿐만 아니라 뭐 넓적사슴벌레, 왕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애사슴벌레, 홍다리, 다우리아 등등 굉장히 많은 사슴벌레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떠실지, 굉장히 취미생활로 재밌거든요.
자연 속에서 참나무 숲에서 스웨터를 지키는 이 갑충류 중에서 굉장히 이쁜 친구를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또 보고 싶어 있는 곤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많이 많이 소개시켜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갈색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약간 밤색? 약간 검정색인데, 이래서 제가 톱사슴벌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검은 색깔의 톱사슴벌레도 있고, 턱의 범위가 크다 보니까 제 뒷부분이나 대부분이나